천 개의 바람이 됐을 희생자, 실종자, 그분들의 오히려 살아남은 우리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병헌 씨 얘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출발점은 이분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름값을 챙겼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예. 지금 유병헌 전 회장의 경우에는 네. 지금 어떻게든 이번 사고, 와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고 네. 끝까지 주장을 하려고 하는 네. 그 상황이고요. 검찰 네. 수사에서 점차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은 네. 실질적인 소유주다. 그리고 주식회사 세모가 거느리는 수십 개의 자회사들이 사실상 유병헌 전 회장에게 필요한 비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네.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뉴욕 아해 프레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유병헌은 청해진 해운의 경영이나 일상적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지난 4, 5년 동안 오직 사진을 찍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는데 검찰의 생각, 초기 판단하고 정반대 얘기를 해명 자료를 그렇죠. 냈는데 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검찰 수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상표권으로 돈을 챙겼다. 과연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그 주식회사 네. 세모의 경우에는 지금 네. 수백 개의 특이한 이름, 기업 네. 이름들을 등록을 해놓고 네. 상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회사들이 그 네. 회사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사용료를 거액으로 주식회사 세모에 지불을 하면서 네. 그 돈을 가지고 비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아버지 유병헌 씨는 이런저런 이름을 449개나 지었다면서 돈을 계속 받아갔고 큰아들 유대균 씨, 둘째 아들 유혁기 씨도 계속 특별한 특징적인 이름을 지었다면서 받아갔고요. 유섬나, 유상나 두 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모두 1663개의 이름을 색다르게 지은 뒤 자, 내가 지은 이름이니 이 기업 운영하면서 돈 번 내게 내놔라 하면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 돈이 이만큼이나 되네요. 네, 뭐 회사 이름들이 굉장히 다들 독특하잖아요. 그 독특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마 저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병헌 회장이 네. 계열사, 전체 계열사 한 50여 개 되거든요. 네. 이 계열사에서 돈을 빼내는 방법 중에 아주 특이한 방법인데 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았듯이 네. 유병헌, 유대균, 그리고 유혁기, 그리고 두 딸 네. 유섬나, 유상나 이름으로 1376개의 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값으로 약 500억 원을 빼갔는데요. 네. 이 밖에도 이 가족 일가뿐만 아니고 아까 네. 1663개라고 하는 건 그 네. 바깥에 있는 친인척까지 합쳐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방법이 다른 데서는 만약에 돈을 가져가려면 배당금뿐이 챙길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득이 남아야 배당금은 챙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돈은 이득이 남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빼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 씨가 바로 한 방법, 네네. 가장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 LG전자란 이름 내가 지었으니 LG전자가 뭐 수십조의 매출을 내는데 1%를 나한테 내라. 예. 이름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특허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특허가 수백 개씩 있어가지고 하나 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천혜지 해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천에서 제주까지 한번 네. 운항할 때마다 그 특허료를 받았습니다. 자, 특허가 있으니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배 한번 오갈 때마다 돈을 몇십만 원씩 네. 내놔라.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네. 7억 9천여만 원의 적자가 났거든요. 네. 근데 그 비용으로 받은 돈만 17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안 줬다면은 네. 흑자가 10억 이상 나는 거죠. 자, 그러면 흑자가 10억이 났으면 뭐 법인세 포함해서 한 뭐 3억 이상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고 오너 그 서명도 하지 않는다는 그 오너는 계속 뒤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결국 1인 가족만 돈 버는 구조가 되네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는 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를 만듭니다. 이름이 네. 뭐 붉은 머리 오목눈이 방금 말씀하신 그 특이한 이름을 등록해서 돈을 또 뽑죠. 네. 그다음에 이 페이퍼 회사를 만들어서 이 페이퍼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으니 또 돈을 받아가겠다 하면서 돈을 또 받아갑니다. 이런 네. 식으로 키 솔루션, SL 플러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뭐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긁어서 간 돈이 또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병헌 씨가 그냥 이렇게 당하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병헌 씨의 회장의 비서를 1970년부터 2001년까지니까 31년간 했던 사람 얘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앞으로 검찰 수사가 넘어야 될 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대양 사건 이전부터 어느 하나도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것을 말로만 지시했다. 서류 없습니다. 서류에 사인조차 하지 않았다. 사인 없습니다. 유 전 회장이 자신 앞으로 두어 있는 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유병헌 회장을 아무리 털어도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네.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유병헌 씨가 50여 개 계열사에서 돈을 빼낸 방법은 네 가지예요. 네. 원래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바로 황순욱 차장이 바로 설명한 것처럼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컨설팅 비용으로 약 500억 원을 네. 현재 가져간 걸로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병헌 씨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네. 그리고 유대균 씨는 SL 플러스 그리고 유혁기 씨는 키 솔루션이라고 하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가져갔고 그다음에 아까 바로 설명드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름값으로 가져간 것 그리고 마지막이 사진을 강매해서 약 2,300억을 챙긴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천억 원을 챙겨간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검찰이 직접적으로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은데 네. 어떻게 그럼 입증할 것인가 그게 바로 검찰의 과제인데요. 네. 첫 번째로 컨설팅 비용은 서너 명이 과연 이렇게 많은 회사에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고 가져간 거냐 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특허권 사용료 이런 부분은 네. 과연 이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은 사진의 가격이 과연 합리적이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병헌 씨가 어떻게 돈을 빼갔는가를 검찰이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